가혹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무식하고 못 배웠다고, 가난한 나라에 산다고, 초라하게 산다고 부끄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 하나 붙들고 저 시골 예배당에 마룻바닥에 눈물 뿌려 콧물 흘리며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무시당하지 말게 하시고 초라해지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좀 용감을 받고 존귀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질서와 효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으로 정성껏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 주님께 드리는 마음 가지고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 받아주셔서 약속하신 복으로 내려주심으로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많이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은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생각해도 갚을 길이 없는 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분들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물론 다 아시는 대로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조금 더 한 가지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다면 자녀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됐으나 못 됐으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 가장 소중하고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자녀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가장 부모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기쁨을 드리시는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아들과 그 부끄러움을 감추어드린 아들,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님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 수치를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서 부끄럽게 만든 아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덮어드린 아들이죠. 이 세상 모든 자녀들도 이 노아의 세 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 우리는 과연 이 세 아들 중 누군가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세 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 순서대로라면 셈이 형이고 함, 아벳, 야벳 이런 순서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또 이야기하는, 또 다르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이 세 아들은 아버지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노아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지어서 또 경건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또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효도를 해야 되는데, 어이없게도 노아의 한 아들은 홍수에서는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대홍수가 끝난 후에 이제 땅에 정착한 노아의 식구들은 농사를 짓고 또 포도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그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사실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노아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홍수로 다 친구도 동네 사람도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말상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또 적적해서 혼자서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예, 그래서 취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몸에 막 열이 나요. 전혀 모르시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말씀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셔도 제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간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추하게 누워서 잠을 자게 되는데 아들 함이 먼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나 하고 장막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너무 추한 모습으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었나 봐요. 나와서 크크크 웃으면서 형제들에게 야 아버지 취하신 꼴 좀 봐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웃긴 모습으로 잔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막 이야기거리로 삼았습니다. 가십거리로 삼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샘과 야벳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에 아버지의 옷을 주워들고 뒷걸음을 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그 옷으로 덮어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잠에서 깬 노아가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발설하고 다닌 덮어주지 못한 함에게는 저주가 샘과 야벳에게는 축복이 있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행위를 통해서 상과 벌이 임했다, 노아가 막 홧김에 막 저주하고 축복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효자와 불효자의 한 일면 대표성을 띠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은 한 사건이 아니라 평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샘과 야벳처럼 효도하여 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본 효의 기준,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여러분, 효자 효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흠이 없다 그랬어요. 함이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평생 처음 본 거예요. 아버지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실수한 것을 처음 본 사람이 모양 막 자랑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비밀처럼. 그만큼 이 노아라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평소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술 먹고 매일같이 하체를 드러내며 잔 사람이면 웃음거리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가 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이 타락한 땅,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완전한 삶을 산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모델도 그런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서도요, 이 세 아들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그 조롱을 무릅쓰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덕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알고 아버지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아버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덮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좀 커지다 보니까 그 은혜를 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실수, 어머니의 실수를 드러날 때마다 꾸짖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책망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지금은 귀찮고 지금은 조금 불편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내가 있기까지 피땀 흘리신 것을 잊지 않는 아들이라면, 잊지 않는 딸이라면 지금 부모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불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자식된 도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평소에도 불효자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평소에도 평소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샘과 야벳은 평소에도 효자였을 것입니다. 평소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샘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 세 사람은 모두 다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한 사람 남김없이. 우리가 때로는 부모가 편애한다고 생각하지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죠. 더욱더 마음이 쓰일 뿐입니다. 조금 더 불쌍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쓰여지고
조금 더 잘하니까 조금 더 고마운 것이죠. 하지만 어느 하나들 버리고 이 배를 타라고 하면 노아는 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배에 태워줘야 저도 타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샘과 야벳은 술 취해서 옷 벗고 주무시는 아버지를 몰래 돌아가서 보지 않고 가리워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약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났어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몰래 덮어드렸어요.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리는 거죠.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몸이 나아지고 또 목욕을 씻김을 당하고 또 이렇게 막 옷을 입혀지고 닦아주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제 중학교만 됐다고 엄마 앞에서 절대로 옷을 안 벗어요. 애들이 옷 벗지 않고, 야, 아빠가 엄마가 같이 목욕 가자 그러면 부끄러워하고요. 야, 나는 너를 낳았노라, 응? 너를 낳았노라 해도 좀 컸다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또 뭐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온갖 더럽고 수치롭고 부족했던 많은 부분들, 허물까지, 우리 잘못까지 부모님은 다 덮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수치를 가려드리는, 그게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는요, 부모님 편에서 마음이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편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님께 잘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라고 알고 행하는 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2부 예배에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참 편한데요. 어버이날 때마다 이제 저희 부모님을, 우리 부부가 제일 좋은 식당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해드려요. 근데 요번에도 이제 호텔 식사로 아주 좋은 것을 이제 준비하고 대접해드리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참 불편하신 거예요, 표정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눈치를 채고 식당을 백반집으로 바꿨어요. 싼 집으로 딱 바꾸니까 얼굴이 활짝 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액을 봉투에 더 넣어서 드리니까 막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심을 말씀하셔요. 호텔에서 밥 먹자 그럴 때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하, 요즘에 뭐 이렇게 밥 한 끼 먹는데 매일같이 먹는 밥을 뭐 이렇게 비싼 데서 먹냐. 근데 그냥 싼 데서 먹었으면 그렇게 행복하진 않으셨을 텐데 그 차액을 봉투에 넣어드리니까 그렇게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부모님이 진짜 행복하신 것은 10만 원짜리 밥 먹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10만 원짜리 봉투로 받을 때 행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하는구나. 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모처럼 좋은 음식 대접했다 이건데 사실 부모님은 그게 별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른 막 애쓰고 힘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부부 딱 외아들 부부인데 저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홀로 어머니 혼자 계세요. 서울에 나이 많으셔. 다들 욕을 합니다. 다들 욕을 해. 모시고 가지 않았다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시고 가서 살려고 했는데 며칠 모시고 보니까 어머니가 병이 드는 거예요. 막 평생에 50년, 60년 한 동네에서 사셔서 친구들이 딱 거기 있는데 시골에 딱 가니까 완전히 귀양살이가 된 거예요. 귀양살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막 병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그 고향, 살던, 하시던 그곳에 동네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경로당 가고 친구들 만나고 드디어 생계를 찾더라 이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부모님이 기쁘고 행복하면 그게 효도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 뭐 모시느니 모시지 않느니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정작 효도는 부모님이 기뻐야 된다는. 우리가 샘과 야벳에게서 배울 수 있는 부모 공경의 원리는 바로
부모가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다, 저렇게 하면 참 부끄러워할 거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게 효자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공경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대해서 잘해주는 부모는 공경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학대한 부모는 멸시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가정환경은 참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말 저는 하기 싫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가 따뜻하고 행복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너무너무 끔찍하고 싫은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도해야 더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많이 살았을 거예요. 술 중독에, 도박 중독에 바람 피시고 맷집 살림하시고 구타하시고 고래고래 소리 질르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힘 빠지시고 연약한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술 취해 있는 노아라고 생각하시고 함처럼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샘과 야베처럼 나를 낳아준 은혜를 꼭 되새김질 하셔서 기쁨이 되어드리고 위로가 되어드리는 자녀가 될 때 샘과 야베처럼 복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의 기준은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부끄럽게 하지 말라.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초라해지고 또 판단력도 흐려지고 생각도 약해지고 말도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어르신이 되면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듣고만 계세요 하지 말고 이 부끄럽지 않도록 들어드리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막 박수도 쳐드리고 그러는 얘기죠. 노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처음 하는 행동을 할 때 갑자기 남편이 퇴근했을 때 남편을 바라보며, 아범아, 오늘은 밥 한 끼도 못 먹었다? 그러면 갑자기 꼭지가 탁 돌지요. 에? 막 어머니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어머니 치매 걸리셨어요? 막 그렇게 쏟아붓지 말라는 얘기죠. 아,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뒤에서 신랑 불러다가 조용히 상황을 설명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걸 면전에 대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5분 전에 드셨잖아요. 어머니 오늘 4끼 드셨어요? 이렇게 따져서 뭐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 함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꼬치꼬치 따지면서 어머니가 기억 못하는 겁니다, 아빠가 기억 못하는 거지, 꼬치꼬치 잘잘못을 가려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효라는 거죠. 창세기 9장 23절에 보니까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들의 옷이나 다른 이불을 가져가서 덮어드리면 아버지가 눈치챌 거 아니에요. 내가 실수를 해서 누가 덮어줬구나. 그런데 아버지의 옷을 싹 다시 입혀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보든지 안 보든지 인식하지 못하짐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모습이죠. 부끄럽지 않게. 오래전에 한 방송국에서 취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충청도에 소재한 어떤 한 시설인데
버림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형편없는 시설이어서 폐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소지 파악해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 아내에게 버림받은 사람, 또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주소를 묻고 전화번호를 물으니까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또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대고 주소를 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전화를 분명히 알면서도 대지 않고 있었어요. 누구냐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은 전화번호도 알고 주소도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일관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부모 버린 폐륜아라는 그 소식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여기서 죽어야지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드려서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어떤 분이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이분이 시내버스를 딱 타셨는데 너무 예쁜 여대생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옷도 너무 예쁘게 차려입고 인물이 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싹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창밖에서 어떤 한 남루한 옷차림의 신사분이 니어카 같은 걸 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깨제재하고 초라해 보였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또 아이고 그렇게 나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이 상황을 이 여대생이 딱 눈치를 채고는요, 일부러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창문을 열고 그 남루한 옷차림의 신사를 향해서 아빠라고 손을 흔듭니다. 아빠, 아빠 갔다 올게요, 아빠 사랑해 하고 손을 흔듭니다. 그 순간에 버스는 침묵이 싹 흘렀다는 거예요. 이 글 쓴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들 흉을 보고 있고 초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길 만한 아버지를,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여대생이라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것이라는 거죠. 어버이 주일이니까 정말 이 한 예화만 소개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성남에 사시는 어떤 분의 사연인데요,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기억에는 없지만 전 어렸을 적에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리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턱없이 가늘고 손도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떼어버리고 싶은 혹처럼 늘 제 옆에 붙어있는 목발, 그걸 집어던진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우리와는 다른 아이, 귀찮은 목발에 의지하지 않는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 아이라고 말하는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한 사람도 힘들다는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두 번이나 기절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소중한 딸 아이를 하나 낳았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누군들 안 그럴까만서도 우리에게는 이 딸이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며칠 전에 청소할 때 딸 아이 책상을 정리하다가 학부모 참관 수업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왜 나한테 보여주질 않고 그냥 자기 책상에 올려만 놓았을까? 알 것 같았지만 그래도 딸 아이 대답이 궁금해서 예나야, 엄마 내일 학부모 참관 수업 갈까? 하고 물었더니 딸 아이는 마음대로 해, 짧게 한마디 하고는 현관문을 나섭니다. 그러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뭐 때 내가 뭐 도둑질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그래 나도 학교에 한번 가보자. 사실 그동안 딸 아이가 우리를 학교에 못 오게 한다든가 부끄러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간 뒤 화장도 공들여 하고 다리를 최대한 가릴 수 있는 긴 치마를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교실에 도착하니 벌써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의 수업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몸을 들여놓으니 아이들 틈에 제 아이가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와 딸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웃어줄 줄 알았는데 딸아이는 제 웃음을 피해 책만 보고 다시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눈이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분 거리를 30분이나 걸어온 제 수고가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전에 없던 용기를 부린 게 딸아이한테 미안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각각 제 엄마를 찾아가서 몇 년 만에 만난 듯 반가워했습니다.
그 순간 멀쩡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딸아이를 보면서 저는 그래도 기대를 했나 봅니다. 혹시나 내게로 와주지 않을까. 그러나 제 시선을 피해 교실 앞문으로 나가는 딸아이의 뒷모습에서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힘없이 교실을 나서는 저한테 한 엄마가 안녕하세요, 이거 참관독인데 적고 가세요, 종이 한 장 내밀었습니다. 딸아이의 차가운 시선뿐 난 아무것도 느낀 것이 없는데 뭘 써야 하나. 종이만 들여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저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예나 어머니 아니신가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렸던 편지를 통해 제 모습을 알아보신 선생님의 글 말 한마디에 저는 주책맞게도 말보다는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참관독에 뚝뚝 눈물만 떨어지고 돌아오려 하는데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시고 그냥 제 손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딸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아이를 찾지 못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딸아이는 침묵하며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제 속은 얼마나 복잡하고 미안할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제 허리를 휘감는 딸아이의 손길이 얼마나 고맙고 따뜻하던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예나야, 엄마가 미안해. 다른 엄마들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 작은 가슴에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 들게 해서 그것도 미안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그냥 감정을 부추기려고 쓴 글이 아니라 이게 엄마라는 거죠. 자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부끄러워했다는 자식을 보며 꾸짖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죠. 이런 부모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 눈치 보여.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 눈치 보여. 아유, 어르신, 엄마가 뭐 돈이 필요해? 아빠가 무슨 돈이 필요해? 여러분, 70, 80, 90대도 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나 연애하더라고. 용돈 필요합니다. 용돈 드려야 돼요. 다른 거 없으니까 용돈이라도 드려야 돼요.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돈이 없어 공부를 많이 못 시킨 부모님이라고 원망하십니까? 그 공부 못 시킨 부모님은 10배, 100배로 더 가슴 아파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좋은 음식 먹이지 못했다고 정말 섭섭해한 분들이 있습니까? 못 먹인 엄마 아빠는 피라도 짜서 먹이고 싶었을 거예요.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 그런 힘들었던 일들은 하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고 우리 엄마 아빠 최고라고, 정말 제 세상에 좋은 엄마 아빠라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샘과 야벳이에요.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오빠한테는 해주고 형한테는 해주고 나한테는 해준 게 뭐가 있어? 형 집에 가서 살아.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소리, 철없는 소리 했다면 우리는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효자와 불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부터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아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불효한 함은 자기뿐이 아니라 대대로 불효자가 아무니 받는 복을,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당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효도한 셈과 야벳은 거부가 되고 존귀 여기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건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의 표상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성경대로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어버이 주일만 될 때마다 참 설교하기가 미안할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버이 안 계신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어버이 주일날 아무리 우리가 함이 되지 말고 샘과 야벳이 되자고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계신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그냥 눈물 뿌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그런 효도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효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효도를 실천하여서 생과 에바처럼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의 내용보다도 사실 더 좋은 내용이 이 고녀의 노래 가운데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영파 박영목 목사님께서 이 가사를 지었는데 이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열 마디 메시지보다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써줘.
사자방지 쥐고 와서 자식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귀한 것 사올 줄도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바로 함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 낳으시고 고생하신 부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신 우리 부모님 노아처럼 적적하고 쓸쓸하고 외로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효자 효녀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울 텐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우리 부모님 한 사람 한 사람까지라도 기회 놓치지 말고 효도하게 알려주옵소서. 다 기회가 지난 후에 또 가슴 치는 안타까움은 종결되지 말게 하시고 효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 다 예수 안에 한가득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뵐 소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로 함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짜증을 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또한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초라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책임지고 보필하고 세워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님을 뵈니 효자효녀 같으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주님 손 붙들고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유로교통내제에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알고 보니 내가 함같습니다라고 고백한 무심령들 위해 이제 샘과 야벳처럼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고 부모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애쓰기로 결심하시는 무심령들 위해 이 땅의 모든 본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